게 우선이고 엄마는 원망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6학년인데 그런 네. 생각을. 어른이네요 어른. 그 일본 집에서는 가족들이 좀 잘해 주셨어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제가 일본말을 모른다는 사실은 거기 그 가족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막 좀 따뜻하게 해줬어요? 아니면 이게 아니야 하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아니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아 심부름을 잘못 그렇죠 예. 아, 저하고만 대화하세요. 심부름을 잘못했을 시에 그쪽 가족들이 따뜻하게 해줬어요? 아니면은 뭐 접시가 날라고. 저보다 큰 언니가 두 명 있으니까 이제 언니는 좀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좀 그 사춘기. 사춘기.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일이 잘 안 되면 화를 많이 내요. 예민할 때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접시를 하나 가져오라 그래도 예. 몇천 번 가지고 와야지 원하는 접시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접시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네. 작은 거 갖고 오라 그랬는지, 큰 거 갖고 오라 그랬는지. 아. 그리고 문을 닫고 오라 그래도 문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일본어로. 어느 누구누구 방에 누구누구 거기 닫고 오라고. 그러면 그걸 이것도 닫아보고 저것도 받아보고. 어이구. 아이고, 세상에나. 그렇게 하면서 익히는 거군요. 그 일본인 부부가 그 잘해줬어요? 잘해줬어요. 토탈 따져보면, 그래요? 네, 잘해줘서. 아주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요? 그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산다는 가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장소. 진짜로 엄마 아빠라고 일본어로 부르면서 생활을 했고 언니는 친언니처럼 언니라고 하고 화를 내도 이유가 있다. 저를 위해서. 일본 말만 알아도 안 된다. 일본에는 일본에서 해야 할 길이 있다. 문화,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였어요? 계속 살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랑 좀 싸웠대요. 그 일본인 부부랑. 부부가? 그렇다고 저를. 엄마 좀 잘 지내지 왜 또 싸우셨대요 또. 싸우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생활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왜 저를 일본 사람 집에 맡겼냐고 물어본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더 빨리, 더 자세히, 더욱더 편하게 일본어를 배우고 생활할 방법을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를 일본 사람 집에 맡겼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 부부하고 엄마랑 하필이면 싸워가지고 예, 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네, 가게. 아, 어머님 가게. 엄마 가게. 2층에 방이 있었어요. 네. 거기를 이제 제 방으로 해주신 거예요. 무슨 가게를 하셨어요? 술집 했어요. 아, 그렇군요. 밥집인 줄 알았는데 술집이었어요. 밥집이 아니라 밥이랑 같이 가야 돼. 밥집, 한국어로 밥집이랑 밤집. 밤집. 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니네 엄마 일본에서 밤에 장사한다고 밤집 한다고 그랬어요. 아, 밤집을 한다. 밥을 하려고 밤에 장사한다고 밤집 할머니니까. 근데 사실은 술집이었어요. 아, 이자카야 같은 거죠? 사케 팔고.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생활. 일본어를 쓰지 마세요. 사케 드시고 싶으세요? 네, 힘들어요. 메뉴를 물어보세요. 사케 맛있어서. 저 이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그래요. 이게 아무리 이제 일본 분들이랑 생활을 해서 일본어가 늘었다고 해도 공부를 하는 게 조금요. 지금 점점 빨라져요. 그렇죠.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저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도 막 이렇게 박차를 가게 됐다, 자꾸. 넌 이미 너무 빨라. 김 씨가 킹방정. 아, 문제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우리가 정상 속도로 점점 빨라지나 봐요. 아니 근데 일본어를 잘하셔도 공부를 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